안녕하세요, 경치님들. 경각캠핑의 피터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여기는 일산 킨텍스 7홀에서 열리고 있는 캠핑 페스타에 왔는데요. 제 3회를 맞이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신상품들은 또 어떤 게 나와 있는지 같이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위에서 내려다본 지금 전시홀이거든요. 꽉 차 있어요. 업체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캠핑 페스타 들어와서 맨 오른쪽부터 한번 돌아보려고 끝으로 왔는데 끝자리에는 폴라리스가 나와 있네요. 저희 경각캠핑한테 굉장히 친근한 브랜드죠. 처음에 폴라리스, 타우루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P1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 지금 여기 입간판에 C1, 요즘에 이게 소프트 쿨러인데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빙점화 팩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에 저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 보던 컬러 블랙도 있고요. 그래서 폴라리스 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지금 네. 보니까 기존에 지난번에 저희 박람회 때 뵀을 때 네. 이거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성능이 좋다. 예, 그렇게 알았는데 많이 보고 네. 주말에 많이 오셨었어요. 네, 구독자분들이 많이 보고 오셨다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근데 이거 못 보던 컬러예요, 블랙. 맞아요. 원래 블랙은 출시 예정이라고만 이렇게 네. 말씀만 드렸었는데 블랙을 좀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카키색이랑 블랙이랑 지금 총 두 가지로 나왔고 이건 지금 예약 판매, 온라인에서는 예약 판매 중인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직접 보시고 그쵸. 아마 다다음 주? 좀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출고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네. 가격은 69,900원인데 지금 캠핑페스타에서 네, 지금 10% 할인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리고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빙점화 팩도 할인을 하고 할인. 있습니다. 네. 이게 네. 유저분들이 원하시는 걸 이렇게 또 바로바로 네, 맞아요. 반영을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블랙 색상을 진짜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쵸, 요새 이번 연도에 블랙이 굉장히 네, 많이 맞아요.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와, 롱토치도 블랙이 나왔네요. 그래서 Z1은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많이 네네네. 아시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Z1 이렇게 롱토치로 되면은 다 네. 조립을 해서 그쵸.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냥 폴딩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파우치도 여기에 그냥 쏙 들어가요. 그래서 갖고 다니시기에 진짜 좋고 화력도 4,400 정도? 화력이 진짜 세요. 그것도 이게 네. 가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파우치. 파우치. 이게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융 고급진 융 맞아요. 파우치도 되게 고급스럽게 잘 나와서 네. 이게 블랙 폴로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너무 컴팩트해가지고 많이들 네. 구매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신제품 또 나와 있을까요? 네, 저희가 가을 겨울 네. 맞이해서 이제 신제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산화탄소 경보기인데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작년에는 요거 카키색만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디자인이 맞아요. 조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보통 다른 타사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1200 정도로 그쵸? 나와 있는데 저희는 2400이에요. 아마 다른 타사 제품에서도 2400 정도 배터리는 네. 한 이 가격대에는 보실 수 없을 거예요. 저희도 네. 이거 겨울에 맞아. 사용을 했잖아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시인성이 너무 좋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제일 크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조금 더 작게 표시가 되면서 네. 어떤 게 우선순위다라는 네. 걸 알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잘 볼 수 있게 직관적으로 네. 색깔도 표기가 되고 소리는 물론 다 들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원래 카키색만 있었는데 탄이랑 카키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 지금 나왔고 약간 디자인도 조금 변경됐어요. 네. 다른 일산화탄소 경보기 타사 같은 경우는 보통 요거 저희 요거 폴라리스의 제품보다 조금 단가도 높으면서 네. 한 48시간 48시간? 가거든요. 네. 저희는 72시간에서 77시간까지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충전시키면. 근데 제가 네. 시간을 재본 적은 사실 없는데 네. 이제 장박을 할 때 사용을 했거든요. 장박을 쓰실 때 좋아요. 충전을 해서 도착하는 날 딱 걸어놓고 지금 네. 생각해보면 집에 갈 때까지 따로 충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맞네요. 네, 맞아요. 네. 72시간, 77시간. 배터리도 좋고 성능도 괜찮다는 거. 네네네. 네. 저희 겨울 영상을 구독자님들도 봐주시면 저희가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 사용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급유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완전 품절됐던 제품인데 이번에 카키 색상으로 이제
새로 나왔거든요.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서 충전식으로도 바뀌었어요. 이제 요거는 지금 샘플이라서 네네네. 지금 그런데 충전식으로 바뀌고 그리고 막 많이들 얘기하셨던 역류현상? 그렇죠. 이게 좀 남아서. 네. 근데 역류현상이 이번에 완전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돼서 나온 제품이어서. 그러면 너무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대부분 다 이게 배터리 맞아요. 그냥 안에 이렇게 예. 건전지식인데 요거는 샘플입니다. 그러니까요. 충전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예. 네, 그러면 맞아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C타입으로 충전하시고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딱 두 개만 해결하면 제일 좋겠다 했던 게 아 이거 충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역류되는 것만 좀 어떻게 안 맞아요. 되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다 개선해 주신 거네요. 네, 저희가 사이판 현상이라고 하죠. 네네네. 네, 사이판 현상 같은 경우도 계속 테스트를 해봐서 이번에는 조금 와. 완벽한. 그러면 그렇게 개선이 네. 된 게 가격이 이걸로 나오나요? 지금 41,800원인데 네. 지금 저희가 예약 판매 중이어서 조금 오래 기다리셔야 되니까 네. 10% 할인을 현장에서 해드리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어차피 지금 8월 말에 출고가 돼도 한 10월부터 보통 사용하시잖아요. 네네. 일산화탄소 경보기랑 그쵸. 이제 자동 구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현장 오셔가지고 예약하시고 그냥 잠시 잊으셨다. 이제 그럼요. 이제, 잠시 안 쓸 거니까. 네, 동계 캠핑 이제 네. 또 이제 접어들 때 딱 받으시면 기분이 딱 좋지 않을까.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충전과 역류가 안 되는 제품이라 기대만 해도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여러분들께 잠시 보여드리는 그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그 프리미엄 폴대예요. 아 이거 너무 편하죠. 이렇게 네모난 것도 너무 편했지만. 사실 더 편했던 거 이게 슬라이드가 맞아요. 멈추지 않고 주르륵 올라갔던 것과 맞아요. 네. 이게 부드럽게 올라가고 네. 이게 다라라라 그리고 또 내릴 때도 그냥 네 맞아요. 그냥 이게 타사 제품들을 보면 유사한 거 이게 똑같이 네모난 건 나오나 이게 탁탁탁탁 부드럽게는 네, 이게 그게 그리고, 다르더라고요. 네, 유격도 맞아요. 확실히. 확실히 더 개선돼서 나온 너무 제품이어서. 편하고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많은 다양한 텐트와 타프들이 나와 있는 와중에 저희가 이것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이제 잠깐 와봤는데 네. 작년 겨울에 이걸 사실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3면 TPU. 네. 근데 이거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제가 타우루스 네. 알파를 사용을 했던 오래된 맞아요. 유저로서 너무 좋아하는 텐트였는데 이렇게 공간이 약 1m가 더 생기고 맞아요. 또 개방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바로 또 옆에 겨울에만이 아니다 이제 사계절이다 하는 이 메시가 또 3면 메시가 나온 맞아요. 거예요. 3면 메시 그러니까 보통 3면 TPU를 아마 네. 작년 겨울 정도에 많이 사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작년 겨울에 많이 사용하셨는데 좀 더 여름에도 넓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예. 또 이제 지퍼식으로 지퍼 작업이 하나가 되어 있으면 3면 메쉬로 이제 여름에 사용하실 그쵸. 수 있고 겨울엔 3면 TPU 그리고 봄하고 이제 뭐 가을에는 이제 예.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되게 확장해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쵸. 다른 텐트를 또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맞아요.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시거나 하는데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게 3면 이제 옵션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요 텐트, 리빙쉘 텐트, 타우루스랑 이제 네오만 가져가셔도 충분히 넓게 그쵸. 4-5인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잠깐만 보면 이게 타우루스 이렇게 이거 겨울 모습이죠. 이거 3면 TPU가 됐던 건데 이렇게 총 중량이 30.9kg고요. 맞아요, 이거. 네. 최대 7명이긴 하지만 사실 5명이 딱 좋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6m5. 6m급이고요. 높이가 2m20입니다. 근데 6m5가 3면 TPU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m가 더 튀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 2m구나. 네, 2m가 보셔도 예, 될 것 같아요. 네. 2m면 어마어마 8m급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아우, 대단하다. 어우. 근데 이게 가격이 실화인가요? 요게 지금 3면 메시. 네, 3면 메시. 금액이에요. 아, 이게 다, 그러니까 메시까지 네. 다 포함한 거잖아요. 메시까지. 그러면 너무 괜찮아요. 이 금액 지금 현장에서만 네. 이렇게 거의 30% 할인으로 해서 타우루스 베타. 타우루스 베타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뭐 이미 리빙첼로 뭐 루프라든가 이너텐트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3면 메쉬만 추가하시면은 이 금액대를 만나보실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겨울에는 우린 TPU가 필요한데요. 그렇죠. 하면 3면 TPU만 따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여기 3면 TPU도 단품으로 이제 구매하시면 다 지퍼 작업이 그냥 공용으로 가능해서 네네네네. 그냥 그렇게 나중에 또 이제 동계를 그렇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원 구매 만약에 하실 거면 잘 생각하셔서 네. 어떤 거로 구성을 할지를
하는 게 지금 많이 세이브도 할 수 있는 맞아요. 거고 네. 이럴 때 들어갈 때 하고 싶은 게 따라다라따 막 이러면서 메시가 너무 촘촘하게 또 맞아요. 컬러도 예쁜데요? 컬러도 지금 웜그레이 색깔에 맞춰서 조금 밝은 색으로 메시 작업이 들어갔고 네네. 손쉽게 좀 우와. 하실 수 있게 그냥 지퍼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냥 쭉 닫으셨다가 이제 출입문 왔다 갔다 하실 때는 네네. 열어서 이렇게 롤업도 가능하니까 그쵸. 편하게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이너 텐트 안에서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 기존에는 저게 좀 뭐 아무리 TPU를 했어도 근거리감이 좀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넓죠. 2m가 더 앞으로 나왔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와 네, 여기 그래서 레오 베타 웜그레이랑 오랜만에 웜그레이들을 또 봐요. 그래서 요즘 계절에는 오히려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뉴 렉타 그리고 프리미엄 폴대로 해서 이 메쉬 스크린까지 이 조합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저희 영상에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굉장히 주목받았던 에어 텐트 브랜드 이 리콜렉터 저는 저 에어 매트를 접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굉장히 좋은 냉장고가 또 나왔고 해서 이 대표님께 직접 한번 얼마나 좋은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네.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냉장고 네.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뭐 다른 브랜드의 냉장고하고 또 많이 좀 차별화된 게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일단은 촬영용 냉장고 같은 경우는 예, 예. 안에 이제 냉매 파이프가 동화하고 알루미늄이 용접돼서 보통 이렇게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순동으로 순동으로 동이기 때문에 냉각 속도가 이제 다른 제품 대비 훨씬 더 빠르다는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네네. 네, 그거는 이제 저희 뭐 판매 페이지 리뷰나 그렇죠, 아니면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이제 LG 컴프레서를 사용해요. 여기 이렇게 뒷면을 보면 뒷면? 네. 잠깐만. 아 여기 있다. 네. 네, 뒷면을 보시면 LG 컴프레서는 독일 컴프레서, 중국 컴프레서보다 네. 훨씬 더 조용해요. 오. 네, 그래서 저소음, 초속 냉각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두 가지만 들어도 벌써 좋은데 네네. 첫 번째 동관이 다 사용됐다라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지식은 동관을 많이 쓴 거는 돈을 많이 높죠. 들였다 아 그죠 그죠 네, 단가가 높은데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지금 현장 8% 네. 할인해서 박람회 가격이요 네, 원래 가격은 39만원이고 428,000원인데 8% 할인된 가격에 현장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세 번째 점은 저희 이제 보통 냉장고 보시면 여기 네네네. 위에 컵홀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멍이 네. 모양이 근데 컵을 놓으면 이거 문 열 엮고 닫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다시 또 옮겨야 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컵홀더를 옆으로 뺐어요. 이 컵홀더 그리고 테이블판을 요렇게. 아, 요렇게. 네, 옆으로. 옆으로. 네. 이게 그럼 사이즈도 두 가지인 거죠? 사이즈가 45L가 있고 네. 55L. 45, 55. 네. 그럼 무게가 대충 어떻게 무게가 이게 15kg, 15kg 그리고 이게 17kg. 아, 네. 그럼 남성 혼자서 이게 들 수 있을까요? 아, 충분히 들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근데 지금 여기 물이 들어있어서 한번 물어보실 겁니다. 아, 이게 음식이 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보면, 네. 와, 이게 지금 55L인데 생각보다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11.2 에어 텐트인데, 네네네. 이제 신제품이에요. 네네네. 이번에 출시됐고 아 작년에 본 거랑 그럼 또 달라요. 이건 11.2인데 이거는 2에서 4인용 텐트. 아 더 작고 아 뒤에가 더 작네요. 네네. 11.2 같은 경우는 문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확장 스킨을 조금 더. 이 안에도 넓지만 이 안에 꾸며놓고 바깥을 이렇게 딱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맞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냥 이건 뭐 개방성이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그냥 한 면이 다 뚫려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추가 옵션입니다. 아, 네. 그래도 대부분 다 옵션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많이 하세요. 확장 스킨에. 네. 11.2의 가장 큰 장점이 이렇게 이제 큰 확장 스킨을 만들 수 있다. 이 문 보시면 네네네. 되게 작아요. 네네네. 네. 요거는 측문 확장 스킨에도 호환이 돼요. 와. 네, 저기 저거 측문 확장 스킨. 아,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네. 그리고 대신에 반대쪽 입쪽은 크게 전체가 다 네, 여기를 작게 만드는 게
그 화목난 연통구멍 네. 그리고 냉장 그 에어컨 그렇죠 에어컨 바람 흡기배기 네 이것 때문에 작게 만들고 아. 그러면 동시에 16점의 침묵 확장 스킨이랑 같이 네네네네. 호환될 수 있게 아 지금 얘는 10% 해서 158,200원 이 저희가 한번 작년에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 아직도 댓글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 네. 굉장히 친한 아 브리즐이 있어요 아, 네. 딱 이렇게 브리즐 네. 모양도 예쁘지만 성능도 뛰어났던 그래서 이 앞에서 바람이 굉장히 강했어요 제가 작년에 리뷰를 할 때 생각해보면 네. 아 지금도 인기를 받고 있는 그쵸. 제품인데 가장 이제 큰 장점이 저희 물을 더블 쿨링 시스템으로 그쵸 이제 물을 안 비워도 되는 네. 그런 간편한 에어컨 그렇죠 뒤에 네. 수조를 열면 두 가지 호스가 있고 네. 하나가 물이 나오고 하나가 물을 흡입하는 맞아요 맞습니다 아, 저 아직도 많이 기억을 하는 게 아, 너무 좋았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금액이 지금 여기 박람회에서 358,200원이네요 아 그럼 지금 냉장고와 이 에어 텐트가 좋은 리콜렉터 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컬렉터로 변경했어요. 더의명으로.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리콜렉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게 사실 리컬렉터로 바뀌었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리컬렉터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옆에 있는 브리즐까지 같이 한번 그래도 도움을 주시느냐고 설명을 주셨어요. 네네. 네. 부에노포까지 설명을 네네네. 좀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네네. 이 부에노프 제가 벨루이트에 가서 네네. 접해보고 와 너무 예쁘다 네. 그리고 너무 편하다 네. 이렇게 확장성이 좋다고 이렇게 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네. 이게 가장 큰 이제 장점은 네. 이렇게 폴딩 그러니까 네. 이게 두 번 이렇게 폴딩이. 폴딩해서 맞습니다. 네. 이거 조장님 잠깐 와서 제가 펼치는 거를 네네네. 영상에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펼치고요. 이렇게 펴주시면 네. 끝! 네, 끝입니다. 예, 지금 3초가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접을 때는 이렇게 다리 접고 반 접고 네, 이렇게 그러면 부피도 굉장히 요만해져요. 네, 네. 그 가방 사이즈가 요만합니다. 네. 네. 이렇게 잠글 수가 있어서 아, 좀 더 견고하게 네.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가방에서는 바로 이렇게 들 수 있게 네. 그래서 벨루이트에서도 본 것처럼 이렇게 가방이 또 가방도 디자인이 예뻐요. 그리고 안에 그때 열어봤었는데 네. 가방도 이 내장재가 들어있어서 네네 맞습니다. 예, IGT를 잘 지킬 수 유닛? 있었고 그리고 네, 원유를 맞아요. 담는 공간 아 이름도 있었구나. 네 여기 보시면 하프라고 다. 네네네네. 이거 너무 많은데 외워야 되나?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다 돼 있어요. 네. 초보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컬러가 그리고, 이렇게 카키, 네. 탄 블랙, 그레이. 네, 그레이. 네.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프 유닛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서. 네. 아 옆으로 확장이 가능하십니다. 네. 아 이쪽을 넓게 쓰고 싶다. 네. 그러면 하프 유닛을 빼서. 맞아요. 와. 다른 이제 IGT 뭐 버너나 화로대나 네. 이런 것들이 다 호환이 되세요. 아, 타자 그렇죠. 네네. 뭐 원 유닛이라든지 아니면 저렇게 커틀러리라든지 다 맞습니다. 아. 네. 버너도 플랫 버너. 그렇죠. 다 호환이 되세요. 맞아요. 네. 플랫 버너는 IGT 쓰시는 분들의 필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자 타사랑 다르게 얘는 부에노프는 자 지금 보이세요? 두 개가 확장이 된 거예요.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두 개가 있으시면 네. 하프 유닛을 가지고 네. 이렇게 세 개를 아. 체결을 해주시면 네. 와 여기 옆에다 테이블을 또 붙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 네. 친구랑 네. 두 집, 세 집이 갔어요. 네. 근데 모든 집이 희한하게 다 부에노프를 샀어요. 네. 그러면 야 뭐야? 그러면 두 집이든 세 집이든 이걸 다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다. 가능합니다. 와. 저희가 지금 박람회 재고가 없어서 네네네. 8월 말에 예정이에요. 아. 박람회 주문 대신 네. 이제 할인가에서 현장 네네네. 구매를 그럼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에노프 마지막으로 스펙을 보고 7.9kg고요. 네. 네. 네 가지 컬러 아까 보여드렸고 펼쳤을 때 기준으로 115에 54에 41 높이는 3단계로 조절이 되니까 네. 저
이렇게 사이즈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단, 2단, 3단. 아, 이렇게. 그렇구나. 네. 예, 느낌 보여드리면 40, 50, 1단, 60. 2단, 3단. 아, 네. 확실하게 높이감을 알겠습니다. 아, 여기는 디아다모라는 에어 텐트 전문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이렇게 에어 텐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디아다모 1.3이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할인가가 이렇게 되고, 이건 투룸처럼 사용할 수 있고, 또 겉에는 이렇게 타프처럼 꾸며서 요거 하나를 들고 다니면 사계절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프도 옆에까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또 그런 타프 형태가 되겠고요. 요 사이즈는 우리가 많이 접했던 그런 에어 텐트입니다. 그다음에 디아다모 65만 4천 원. 그래서 사이즈나 무게는 이렇게 되겠고요. 30kg 정도 되고 300에 410에 210.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거 디아다모 에어텐트 9라는 모델로 보이는데요. 얘는 이제 25kg, 면온방은 32kg. 그래서 무제한 확장이 된대요.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아, 가격이 여기 보면 또 이렇게 할인된 가격이 있어요. 현장 결제는 10% 더 할인 받을 수 있고, 이거는 특징이, 와, 타프를 지퍼로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업라이트 폴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넓은, 네, 앞마당이 만들어지네요. 안쪽에는 이렇게 퀸 사이즈의 매트를 놓고 옆에 하나 더 놓을 수 있는 크기가 되겠고요. 이 안에다 라고 하면 밖에 테이블과 의자 4개는 놓고도 충분히 이쪽으로도 또 공간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디아다모 6.3. 이건 40만원이 안 되네요. 39만 9천원. 네, 요런 20kg에 210에 300, 높이가 210짜리 사이즈가 또 이렇게 2인 커플, 솔로나 커플 같은 경우,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싱글 매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더블 매트라고 하더라도 한 요 정도까지만 되고 이 앞 공간이 남으니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또 아까 본 모델의 카키 컬러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카키 느낌이 다르죠. 여기 부스는 지금 모비가든인데요. 이 모비가든은 중국 브랜드이죠. 근데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브랜드처럼 유명한 그런 모비가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모비가든 브랜드인데요. 지금 옆에 이렇게 오두막 모양이에요. 오두막에 대형 에어 텐트가 되겠습니다. 어디 한번 보면 스펙을. 모비가든 오두막 에어 텐트 가격은 189만원. 그리고 크기가 가로가 420, 세로가 300, 그리고 높이가 2m55, 중량 19kg예요. 와, 이게 면 텐트가 아니라서 중량은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뒷면에서 보면 이렇게 퀸 사이즈의 매트가 두 개를 놓을 수 있는 사이즈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오두막 모양의 요 시옷 모양의 이쪽을 거실로 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테이블을, 이 정도 공간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텐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실을 또 구분을 할 수 있는 벽이 저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너무 이 처마까지 있어서 예쁜데요. 그리고 면 텐트 분명히 좋지만 또 면 텐트가 아니라서 가벼운 또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창이 있고요. 또 옆에는 이런 모양의 에어 텐트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그리고 우리 반려견들을 위한 이렇게 귀여운 또 텐트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번 직접 와서 보시면 너무 귀여운데 하실 거예요.
그래서 코트 텐트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모비가든 이제 피크닉 텐트 해서 이렇게 경량 사이즈로 2m10에 2m20 그리고 1m10, 중량은 2.1kg, 굉장히 가볍죠. 피크닉 텐트 12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과 이런 스타일, 지금 이렇게 여기에 쭉 이렇게 피칭이 돼 있어요. 자, 여기는 위오부스고요. 바로 들어와 있는데요. 딱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위오 야크돔이었어요. 그래서 들어와 봤는데 위오 야크돔 550 쉘터 텐트 지금 할인 가격이 99만원이에요 이게 5m50, 크기가 5m50이고 또 높이가 2m30, 무게가 19.5kg, 나일론 40D 립스탑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천두 이렇게 립스탑을 사용했는데 또 얇아서 또 무게도 5m50인데도 그래도 가볍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윈도우 창이 위에 두 개가 나여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위에는 사실 윈도우는 두 개만 있지만 이 측면으로 제가 한쪽에 앉아 보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보면 측면이 상당해요. 개방감이. 이렇게 저쪽 창도 굉장히 멋스럽게 잘 나여 있고 넓은데 바로 위에 이렇게 윈도우까지 이쪽 양 측면으로 보면 출입구이면서 또 창문을 쓸 수 있죠. 여기가 어마어마한 개방감입니다. 와, 근데 가격이 할인해서 99만원 야크돔 550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미디움 사이즈죠. 460, 79만원이고 이 컬러는 아이보리 컬러, 얘는 17kg네요 그리고 4m56, 4m60, 이것도 한 2-3인까지는 충분히 넓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개방감이 또 이렇게 550과 또 똑같이 윈도우가 천장에는 두 개가 있고 양 옆으로는 개방감이 이렇게 나여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 사이즈 위오 야크돔 350, 이건 또 가격이 45만원이에요 그래서 3m50, 3m50, 높이는 185, 그리고 10.7kg입니다 와, 자, 얘도 이렇게 지금 야침이 양 옆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가운데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솔캠이나 커플캠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지오대식 텐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치포리 위에 텐션을 확 잡아주는 위오 제네스 미니 쉘터네요. 요런 또 쉘터가 25만원. 너무 싼데? 이거 커플이 쓰기에 너무 귀엽고 좋은데요? 그리고 의자들도 이렇게 많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꼭 앉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봤던 이 누워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편안한 의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스노우라인 매장이 굉장히 크게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당연히 할인 이벤트가 또 열리고 있고 텐트와 기어들과 의자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요새 스노우라인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액을 많이 낮춰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먼저 보면 터널형 쉘터 텐트 원래 79만 6천원인데 판매가가 지금 45만원이에요 5m급인데 무게는 12kg고요 근데 가격하고 다르게 이게 굉장히 괜찮아요. 이게 만약에 이너 텐트가 없이 사용을 하더라도 2-3인은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 탄 색깔로 컬러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립식 폴 구조 쉘터, 얘는 4m40에 3m10, 12kg인데요 판매가가 425,000원 할인. 이거는 진짜 솔캠이나 커플캠에 너무 좋다. 그래서 빠른 설치가 장점인 쉘터, 다 닫았을 때 모양이 또 예쁘네요. 이 홀이 딱, 그래서 옆에서 바라봤을 땐 요런 위에 플라이를 설치를 했을 때 요런 모습이 나오네요. 그리고 뭐 돔 스타일 자립식 대형 쉘터도 있고 또 이쪽에는 친근했던 저희한테 미라클 브랜드가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캠핑을 시작하기 전에 빌려서 한번
사용을 해봤던 미라클, 이건 미라클 스크린 텐트 세턴 투룸, 유명하죠. 그래서 49만, 다 너무 가격이 괜찮은데? 유해물질 검사도 통과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전면에 TPU를 설치한 모습, 그리고 이 옆에는 또 바로 컬러를 빌게할 수 있게끔 이 탄 컬러의 세턴 투룸 텐트가 여기 있습니다. 두 개를 한 번에 보시면 이런 느낌. 길이는 6m40, 폭은 3m40, 높이는 2m10이라서 굉장히 높아요. 제가 숙이지 않고 왔다 갔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너 텐트는 안에 또 이렇게 딱 맞는 바닥 전용 이너 매트가 99,000원에 나와 있어서 이것도 좋은데요. 다른 매트를 굳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이 전용 이너 매트를 가지고 있으면 딱 맞게 설치가 돼서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스노우라인은 지금 이렇게 박람회 매장에 리퍼 제품들이 너무너무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 프라임 디럭스 같은 경우는 34만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29만원. 세턴 투룸인데 39만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네요. 너무 저렴한데? 리퍼 제품 잘 사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이렇게 리퍼 제품만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쭉 전시가 돼 있어요. 리퍼 제품도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괜찮은 제품들이니까 단순하게 교환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데서 잘 골라서 구매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쿄 크래프트인데요. 그 일본인이 만든 기능미를 느낄 수 있다. 그런 디자인이다. 그래서 캠핑용품 브랜드인데 지난번 박람회에서 제가 보지 못했던,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했던 여기 화로대 그리고 테이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지카 테이블이고요. 가격은 73,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화로대 모닥불 맥라이트라는 모델이고요. 10,720원 택스 포함. 동료나 가족과 모닥불을 둘러싸는 뭐 이런. 그리고 이쪽은 코드 유닛이라고 해서 택스 포함해서 67,380원. 그래서 한번 제품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모닥불 맥라이트 화로대가 이렇게 지금 모양이. 와, 굉장히 이거 플렉시블하네요. 그리고 코드 유닛 탑보드. 그리고 지카 테이블. 그래서 도쿄 크래프트 지금 유닛들이 지금 이렇게. 와우. 자, 이렇게 도쿄 크래프트 부스였고요. 저와 함께 오늘 살펴보신 캠핑 페스타 제3회라 조금 걱정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서 다양하게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판가도 많고요. 현장 할인가도 많으니까 또 비 오는 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또 이렇게 박람회에 나오셔서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어떤 할인 제품을 살 수 있는지도 살펴보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한번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